오랫동안 좋아하고는 사람이 있어. 하얀 피부에 매혹적인 눈, 날을 판코 체리 같은 입술을 가지.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차마 다가갈 수 없는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 말을 걸어보려 해도 말을 걸기도 전에 내가 고장이 나 버려서 대화 한번 제대로 못해본 사람. 나에겐 그런 연예인 같은 사람이 있어. 마지막으로 만난 건 6년 전쯤일 거야. 대학교 축제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게 마지막 기억이 되었네. 난 그 이후로 연락 한번 하지 않았어. 아니, 하지 못했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나는 매년 생일에 선물을 보냈어. 생일 축하한다는 무늬 건조한 글이 담긴 작은 선물을 보냈어. 고가의 선물을 보내면 부담스러울까봐 저렴하지만 받으면 기분이 좋을 듯한 선물을 골랐고, 말을 길게 하면 밤이 들켜 선물조차 못 보내게 될까봐 최대한 형식적인 척을 했어. 내가 뭐라고 다가갈 수 있겠어. 내가 뭐라고